네,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아나토미 앤 트레이닝 황상욱입니다. 오늘은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상완충신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쉽게 외우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단순히 숫자로 외우는 것보다 도식화해서 외우는 게더 오래 남고요. 선생님들이 나중에 근육을 봤을 때, 아, 자연스럽게 그림처럼 그려지기 때문에 훨씬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신경을 왜 공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선생님들한테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어디가 불편했을 때그 근육을 담당한 신경이 어디 부분을 지나가고 있는지 선생님들이 꼭 아셔야 됩니다. 되게 지금 복잡하죠? 복잡하고 지금 선생님들 드시는 생각이 아, 짜증난다는 거 알고 계십니다. 알고 있어요. 도식화해서 하면 훨씬 쉽게 외우실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말씀드렸듯이 루트가 있죠. 상완충신경은 총 C5부터 T1까지 C5부터 T1까지 나오는 이 신경에서 나오는 다발들을 바로 상완충신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C5부터 T1까지 이루어진 신경들을 상완충신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Brachial plexus예요. 제가 주로 영어로 이제 얘기를 하죠. 제가 영어로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 제가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들이 이제 자료나 기타 다른 것들을 보실 때 훨씬 영어로 많이 접근을 하시기 때문에 좀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영어로 하는 거고요. 자, 루트에서 뻗어나서 아까 뭐가 된다고 말씀드렸죠? 아, 트러크가 된다고 말씀드렸죠? 자, 이렇게 루트들이 합쳐집니다. 자, C5랑 C6 라인 이렇게 합쳐지죠? 합쳐집니다. C7은 외롭게 혼자 있고요. C8, C8이 아니고 C8입니다. T1 이렇게 또 합쳐져서 두 개가 합쳐집니다. 그래서 총 다섯 개의 루트가 있는데 위에 두 개, 가운데 하나, 위에 아래 두 개. 위에 두 개가 합쳐져서 하나가 되고, 가운데는 그냥 쭉 하고, 아래 두 개가 합쳐져서, 가운데 빼고 다 짝꿍들이 있어요. 다음과 같은 형태를 띠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선생님들이 지금 하셔야 될 거는 저이 그림을 똑같이 따라 하시는 거예요. 먼저, 이렇게 다섯 개를 써 놓으세요. 연습장에. 다섯 개, C5부터 T1까지 먼저 다섯 개를 써 놓고요. 이런 식으로 모아주고, 하나는 쭉 굽고, 모아주고 해서, 이렇게 계속 외우시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거를 이제 트렁크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게 다 트렁크는 아니고요. 여기까지만 트렁크입니다. 보여드릴게요. 어쨌든 이렇게 줄을 세 가지 쭉 긋습니다. 그런 다음에 위에 있는 것, 즉 C5부터 C6까지 만들어진 이 합체된 것이 바로 어퍼 트렁크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고요. C7은 미들 트렁크입니다. 위 아래, 위 중간 아래 이렇게 세 가지 나눠졌죠. 그래서 맨 위에 있는 것이 어퍼 트렁크, 가운데 있는 것이 미들 트렁크, 그리고 C8부터 T1까지는 로어 트렁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마찬가지로 연습장에서 그려주세요. 이 트렁크가 얘네가 각각의 디비전으로 나뉘어요. 엔테리어, 얘도 엔테리어, 얘도 포스테리어는 아니겠죠? 각각의 두 개로 이렇게 포스테리어 나뉘어집니다. 근데 먼저 이거를 생각하세요. 자, 아까 이제 어퍼 트렁크의 포스티리어 디비전, 로어 트렁크의 포스티리어 디비전, 미들 트렁크의 포스티리어 디비전이 다 가운데로 보여요. 어퍼 트렁크의 포스티리어 디비전이 보이고, 로어 트렁크의 포스티리어 디비전이 보이죠. 그리고 미들 트렁크는 그냥 지 마위예요. 지가 마위이니까 가운데로 다 모여요. 이 미들 트렁크 쪽에 그 미들 디비전 얘기는 안 해요. 디비전이 어쨌든 다 가운데 라인으로 모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그림 그리실 때이 상태에서 먼저 이런 식으로 그리세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가운데로. 이 상태에서 아, 포스티어 디비전이 가운데로 먼저 모이는구나.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리시는 거죠. 먼저 어퍼 트렁크의 엔테리어 디비전은요. 얘도 지갈 길을 갑니다. 엔테리어는 지갈 길. 포스티어는 밑에. 이렇게 가고요. 미들 트렁크의 엔테리어 디비전은요, 위로 올라갑니다. 어퍼 트렁크가 반대죠? 포스티리어는 지갈 길을 가고. 그래서 다음과 같은 형태를 띠게 됩니다. 마지막, 로어 트렁크의 엔테리어 디비전도 어퍼 트렁크의 엔테리어 디비전 같이 지갈 길을 갑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리실 때 어떻게 그리시냐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루트가 만들어져서 디비전이 형성이 되잖아요. 이제 여기가 트렁크고요. 이제 여기서 이제 디비전이 만들어지는데 먼저 이렇게 가운데 라인으로 그리세요. 포스티어 디비전 각각 모이죠. 그 다음에 미들만 쭉 올리세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쉽죠?
올라가는 게 바로 미들 파트, 미들 트렁크의 엔테리어 파트고 엔테리어 디비전이고 나머지 엔테리어 디비전들은 지 갈 길을 가는구나. 그리고 모든 트렁크의 포스트리어 디비전은 가운데로 모이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바로 코드입니다. 코드. 자, 맨 위에 코드는, 맨 위에 라인은 레터럴 코드라고 얘기를 하고요. 가운데 있는 거는 포스트리어 코드, 맨 밑에 있는 건 미디얼 코드라고 해요. 왜 여기가 미디 가운데인데 미디얼이 아니에요? 라고 질문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하지만 왜 이렇게 이제 되냐면요, 바로 이 애과동맥 때문에 그래요. 애과동맥, 겨드랑이 동맥이라고 얘기도 하죠. 요거 요게 이렇게 빨간색으로 지나가고 있죠. 이 애가동맥 기준으로 가쪽에 있기 때문에 레터럴 코드라고 하고요, 애가동맥 기준으로 안쪽에 있기 때문에 미디얼 코드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애가동맥 기준으로 뒤에 있기 때문에, 뒤에 있어서 안 보이죠? 이것들이 포스트리어 코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합쳐져서 미디안 널브가 되게 됩니다. 미디안 널브는 따라오면은, 근데 C6부터 T1입니다. 여기 레터럴 분지에서 나오는, 레터럴 코드에서 이제 이렇게 나오는 이 분지가 어떤 C6의 분지거든요. 그래서 요거 나중에 또 설명드릴게요. 미디언 널브는, 아, 얘는 C6부터 T1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레디얼 널브는 C5부터 T1, 울나 널브는 C8부터 T1입니다. 그래서 이게 근데 이게 책마다 다른 경우도 있어요. 어떤 애들은 울란 널브가 C7부터 T1이라고 하는 책도 있고요. 어떤 책들은 C8부터 T1이라고 하는 책도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선생님들이 이제 좀 뭐 유동적으로 외워두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이렇게 선생님들이 가지치기만 알면은 되게 쉽거든요. 그래서 오늘 지금 신경 파트인데 첫 번째 파트예요, 선생님들. 또 있어요. 여기서 또 추가할 거예요. 뭐 장용신경이나 뭐 이런 거 추가할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일단 우선 이렇게 대괄적인 개괄적인 파트만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오늘 개괄적인 큰 그림만, 빅픽처, 큰 픽처만 이제 일단 그려봤습니다.